꿈이 아마 다 있으셔서 오셨을 텐데요. 저는 네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한 손에는 빵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그 꿈은 네,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자, 네터미를 통해서 정말 잘 살고 사랑하며 배우고 공헌하는 균형 잡힌 네,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배운족 스타러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애터미를 창업하신 박한계 회장님 비트는 강의로 생각을 경영해보는 시간입니다. 포인트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상.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비현실적인 얘기를 사람들이 현실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현실적이 돼서 4차원이 돼가지고 과거는 어때? 바꾸는 것이 불가능해요.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는데 이 시간을 초월하는 이 초월성 우리는 사실은 되게 사람들이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현실적인 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인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비현실적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이 움직여가지고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선을 1차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이 선이 움직여서 면을 만들면 2차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면이 움직여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거를 3차원이다, 3D입니다. 이 공간의 개념에 뭐가 들어가냐면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3차원에서 살고 있어요. 차원을 초월하려고 하면 3차원에서 4차원으로 가야 차원을 초월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심지어는 0차원인 사람도 있어요. 나 위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하고도 관계를 맺질 않은. 내하고 어떤 특수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어요. 주변 사람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둘이 친하면은 주변 사람이 좋아하는지 나빠하는지 생각을 안 해. 그러면은 1차원 인적인 사람이에요. 2차원만 되더라도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은 주변 사람 눈치도 좀 보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는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정도만 돼도 2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3차원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자기 수준, 요 바닥, 요 레벨에서만 주변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파트너들끼리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계를 스폰서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러면 3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5차원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에 내하고 레벨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의견도 반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차원적이 되죠. 그런데 현재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서 내가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4차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현재라는 이 공간에서 자 미래로 가서 그럼 이 현재라는 공간에 뭐가 플러스 됐냐면은 미래라고 가는 시간의 개념이 플러스가 됐죠. 예. 그러면 이 미래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면은 매우 답답한 경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돈 없는 상태로 80이 되고 90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병까지 따라올 건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내가